자, 오늘은 정말 진짜 명품 투수전이 뭔지를 보여주는 오늘의 경기. 야, 오늘 정말 저는 승패를 떠나가지고 키움의 경기력에 정말 좀 감동받았습니다. 왜냐? 안우진 선수의 투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산체스 선수의 투구도 좋았고, 근데 오늘 정말 키움의 야구에는 제가 전에 말했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메꿔지고 정말 선수들의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안우진 선수가 2득점에 리드를 얻은 상태에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이 1점이라도 더 챙겨가지고 안우진을 승리 투수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보였습니다. 5회에서부터 번트 작전이 나오고, 4회에서부터 번트 작전이 나오고, 5회 때도 선타 출하니까 이영종 선수가 번트도 될라 그러고, 어떻게든 득점을 낼라 그러는 열망이 보였다는 거예요. 6회까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이영종 선수의 오늘의 플레이. 사실 오늘의 플레이가 아니죠. 저는 근데 이영종 선수를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정말 안쓰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이영종 선수가 정말 팀을 위해 가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저는 보이더라고요. 수비에서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 열망이 보여. 근데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지금 나이에서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정우 선수만 봐도, 이정우 선수가 이번 비시즌 때 타격범 고치잖아요? 고치는 게 몸에 익지가 않으니까, 익지가 않고 맞지가 않으니까 4월에 그렇게 부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영종 선수는 지금 프로 생활 15년이나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와가지고 고집을 버리고 타격폼을 바꾼다고 해도, 그게 몸에 익고 실전에서 도입이 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피를 깎는 노력을 하고 시간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뭐 시즌 중에 뭐 되겠냐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영종 선수가 정말 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영종 비밀수업 2를 지금 하려 그래요. 오늘 이영종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 왜 1번에 나왔는지 모르겠어. 진짜 홍원기 감독은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뭐 이거 내 4번은 이해해도 진짜 1번은 이건 뭐지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산체스 선수가 자완이니까 그걸 대비해가지고 1번에다 이영종을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영종 정확 컨택에 주루에 출루율에 어떻게 1번 타석에다가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5회 초에도 그렇고 6회 초에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영종 선수가 나와가지고 말 한번 먹었잖아요. 5회 초에 송성문 선수가 출루를 하고 어떻게든 송성문을 득점권에다가 보내야 된다고요. 안타를 못 치는 한이 있어도 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영종 선수가 나오니까 뭐 번트를 대려고도 하고 뭐별 난리 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영종 선수의 5회 6회 타석을 보고 아 이영종 선수의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2회차 수업을 한다 이거예요. 이영종 선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선구도 선구고 그렇지만 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 문제를 말하자면은 인앤아웃 스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앤아웃 스윙이 뭐냐면 아 발음 왜 이렇게 어려워? 인앤아웃 스윙이 뭐냐면은 이그 우타자 기준으로 왼쪽 팔이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손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단계는 몸을 틀어 몸통을 이렇게 쇽 튼다고 튼 다음에 2단계가 인앤아웃 스윙이 나와야 돼. 인앤아웃이 뭐냐면 몸을 튼 상태에서 뒤에 있는 우측 팔이 팔꿈치에 몸통이 붙으면서 오른쪽 손이 앞으로 미는 동작이 나오는 게 인앤아웃 스윙의 기본 모토인데 이영종 선수는 뒤에 오른팔이 팔꿈치에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빨리 벌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스윙이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스윙이 커지고 뒤쪽 오른팔이 빨리 펴지다 보니까 스윙이 커지는 거 플러스 배트가 안쪽으로 당겨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회에 나온 타격을 보세요. 계속 파울볼이 나잖아요. 좌측으로. 계속 당겨쳐가지고 밀리니까 제대로 된 타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앤아웃 스윙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다 붙이고 앞으로 번트처럼 미는 동작이 나와야지 공을 앞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밀어내가지고 타구가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이영종 스윙은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동그랗게만 돌아가니까 배트가 이게 수직이 수평이 된 상태에서 맞지가 않고 이게 안쪽으로 감기는 상태에서 맞으니까 다 왼쪽 파울로 나고 3루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타구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타가 나오기 힘들죠. 게다가 아까 마지막처럼 유인구에 빠져버리면은 바로 똥볼 땅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6회 만루에 나온 상황 아닙니까?
예? 본인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복습을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해서 훈련을 계속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에게 정말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헤어나오기 힘들다.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인지를 하고 고쳐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니면은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도 문제가 생긴다. 지금 오늘만 봐도 그래요. 공교롭게도 1번 타선에 나오니까 아까 전에 5회에도 그렇고 6회 초에도 만류 찬스에 병살 치니까 정말 이거 뭐 답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본인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팀 동료들한테 미안하겠어. 게다가 6회 초에 끝난 다음에 바로 안우진 위기였잖아요. 그래 실점까지 하고. 안우진 나 진짜 투아웃에 그거 1점 준 다음에 분노의 피칭을 받습니다. 얼마나 승이 났으면은 그러겠어요. 오늘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우진 나오면 어떻게든 승 챙겨줘야 된다는 팀의 열정, 열의를 느꼈어. 그리고 작전도 나오고 주루도 좋았고 어떻게든 승 챙기고 하겠다는 뭔가 팀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팀 분위기도 완전 달라졌어. 어제 좀 실망했던 거에 비해 가지고 오늘 경기 너무 좋고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우리 팀이 살아날라 그러면은 외야가 살아나야 돼. 특히 이영종 선수 살아나야 됩니다. 이원석은 그나마 짬바가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놓을 수 있는데 이영종 선수의 스윙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걸 못 고치고 시즌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나야 돼. 계속 쓸 거면서 내년에 6억 8천 주고 내후년에 6억 주고 18억 8천만 원줄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쓸 거잖아. 쓸 거면 어떻게든 고쳐야 돼. 어? 뭐 임병 선수 연봉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다른 선수에 뭐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영종은 계속 쓸 거잖아. 알고 있어. 나 아니까. 이영종 선수 어떻게든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영종 선수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요. 팀에 지금 리그에서 최다 안타를 치는 김혜성 선수. 제가 봤을 때는 인앤아웃 스윙 우리 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혜성 선수입니다. 김혜성 선수 타격 폼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정우는 천재형이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천재형이고 타격이 이영종 선수랑은 완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정우한테 배우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김혜성 선수한테 정말 타격 배워야 돼. 선후배로 떠나가지고 동생이고 떠나가지고 자존심 버리고 김혜성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타격 배워야 됩니다. 김혜성 선수의 타격만큼 제가 볼때 깔끔하고 정말 잘한다. 이건 뭐 천재성을 떠나가지고 정말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말 정석이야. 타격의 정석. 정말 책 내야 돼. 타격의 정석 책 내야 된단 말이에요. 김혜성 선수만큼 타격의 정석이 없으니까 이영종 선수, 김혜성 선수한테 진짜 바지가랑이 잡고라도 매일매일 배워. 나한테 배울 게 아니라 김혜성 선수한테 배우란 말이야. 응? 알겠냐고. 김혜성 선수. 오늘 정말 타격도 좋고 김현선 선수가 저는 이번 연도에 MVP 활약을 해가지고 MVP 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에는 메이저리그도 가고 했으면 좋겠어. 그만큼 김현선 선수 감사하고 화이팅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뭐 요키시도 가고 어? 한 주에 마무리니까 푹 쉬시고 한주 동안 고생하셨고 오늘도 촤아!